자, 오늘은 강남의 럭셔리의 상징 사우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또 럭셔리의 상징 하면 사우나 아니겠습니까? 이 고대에서부터 이 황제들이 이용하는 그 사우나가 예? 대단했지 않습니까? 아니 호 선생님, 저기 지난번에도 뭐 럭셔리한 거 보여준다더니 1,000원에 7개 만원짜리 양말 사셔가지고 그거 아직 신고 계세요? 아니 그거 한번 쓰고 한번 입고 버린다고 그랬잖아요. 버렸어요. 한번 딱 입고 버렸어요. 진짜예요? 아 진짜라니까요. 아 정말 아쉽네요. 저기가 엄청 럭셔리한 곳이에요. 아, 가보셨어요? 아, 딱 보면 알지. 입구를 딱 보면 알지. 아, 뭐가 입구가, 아, 입구에 ATM기 있는 거 보셨어요? 아, 뭐 ATM기 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. 아, 여기 사우나, 여기는 럭셔리한데 맞아요, 여기? 아, 그럼 럭셔리하죠, 여기 강남인데. 보세요, 여기 딱 럭셔리한 냄새 확 나잖아, 이게. 돈 냄새가 확 나잖아, 이게, 지금. 아, 공기 좋다, 공기 좋아. 아니, 여기 뭐 이렇게 작아요? 이거 무슨 뭐, 목욕탕 아니에요, 목욕탕? 아니, 목욕탕이 아니고, 여기는 이제 찜질방이잖아요. 그쵸? 찜질방에 목욕탕이 딸린 거지. 그러니까 이거는, 뭐 그렇게 작다고도 볼 수가 없고, 그런 거예요. 이제. 아니, 찜질방 딸려도 뭐 엄청나게 큰데 많은데. 아이, 크다고 다 좋은가? 그게 아니지. 봐봐, 이제. 진짜 럭셔리한 걸 내가 보여주니까. 어디 천장은 뭐 그냥 그렇고 여기 이게 뭐 귀신 나오겠는데 여기. 아 여기는 그냥 창고니까. 아니 창고도 뭐 럭셔리 하면은 그 창고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창고 다 똑같지 뭐 럭셔리하다고 뭐 창고에 뭐 금은보화 집어넣나 그건 아니고. 자, 보세요, 럭셔리 한거 진짜 보여줬고. 럭셔리하죠? 어디가 럭셔리한 거예요? 뭐 다른 데는 뭐 여기 벽에 뭐 보석도 붙여 있고 뭐 엄청난데 여기 뭐예요? 아니 그 뭐예요? 모래시계 아니 모래시계가 왜 이게 뭐야 이거 테이프로 다 감아놓고 이거 아,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. 아 이 뭐야 이게. 아 몰라서 하는 소린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얼마짜린지 알아요 이 모래시계가 골동품이야 이거 한 2억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래시계 2억 아니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이게 보장이나 보호를 하려고 이렇게 감아놓은 거지 비닐로 감아놓고. 아니 그럼 옆에도 이거 저기 이 반찬통에다 이거 집어넣고 이것도 보호하려고 그런 거예요? 그렇지 보호해야 되니까 이거 문화재니까 이거. 아 이건 또 뭐예요 이거 문에다가 이거 테이프 감아놓은 거 뭐예요 이것도 보호하려고 문을 이거 문짝이 또 이게 뭐 한 1억 되나 이게? 이 천장은 또 뭐 이거 청테이프를 이거 아니 보호하려고 이 청테이프를 붙여놨냐 여기도 아 청테이프 좀 붙일 수도 있지 뭐 럭셔리하다고 청테이프 안 붙이라는 법인가요? 아니 이 천장은 이게 썩은 거 아니에요 환풍기 이거 아 이거 아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
럭셔리 해도 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지. 다 다른 데는 다 럭셔리 하자는 거 다. 샤워하는데 지장 없으면 된 거요. 그쵸? 아니, 뭐야, 이거. 왜 안 나오지, 이거? 아니, 이게 선생님, 이게 폭포수가 안 나오잖아, 이게. 고장 났잖아, 이게. 폭포수 안 나오는 냉탕이 어딨어요? 대한민국에. 예? 그, 이게 뭐.